세 번째 이슈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메인 이슈인데 세 번째가 아유 제목 안 좋았지.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테러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고 큰이고 큰 이슈.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이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갔죠. 부산 강서구 가덕동 그 대항 전망대를 가서 여기서 이제 그 가덕도 가덕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그 기자회견 한거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그런 자리였어. 그때 시간이 한 10시쯤. 그런데 얼마 후에 속보가 나왔죠. 일정 중에 피습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다라는 거 나왔어. 그리고 그래서 막이이 기사도 나오고 그 뭡니까? 사진도 많이 나왔죠. 범인은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아주 강성 지지자인 척. 왜냐면 모자에 내가 이재명이다. 보통 이런 거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상해. 우리 지지자 중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특이하잖아요. 왕관 모자를 쓰고 내가 이재명이다. 그래서 마치 엄청나게 이재명에 대한 이런 열렬한 지지자인 척 하면서 뒤에서부터 막 앞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펜을 들고 가갖고 대표님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인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근데 그때 칼로, 목을, 야 목을 벤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근데 웃긴 게 뭐냐? 보수 언론들이 막 기사가 나오는데 초기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목 부위에 1cm 열상, 경상 추정. 경찰이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 경상이라고. 근데 이걸 막 강조하더라고. 1cm 열상. 열상이라는 게딴게 아니고 상처. 상처. 아이, 이거 보면 사람들이, 아이,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칼로 탁 했는데, 아, 1cm 정도 상처가 났구나.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보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한 20분 정도 있다가 앰뷸런스가 와서 부산병원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이재명. 우선, 구급차 헬기로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헬기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서울로 왔어. 서울로. 처음에는 부산병원으로 갔지요. 그래서 부산병원 권역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 1시쯤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 보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야, 진짜 황당한 거야. 뭘 시비 거는 겁니까? 아니, 부산대병원 무시하는 거야? 서울대병원 왜 갔어? 아, 그런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양성관, 이 사람은 지금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이라고 하지요. 이 양성관이라는 사람이 의사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 자기가 의문점이 있대.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센터가 어디냐? 아주대하고 부산대래요. 부산대.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센터인 부산대에 갔으면 됐지. 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치료 수술 안 하고 왜 서울대로 갔냐는 거야. 서울대로. 이재명이 평소에 지역 발전 말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지역 발전 말하던 거와 반대되게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무시하고 서울대 간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헬기를 탈 정도면 중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증이 아닌데 헬기 타고 간다?
이거 특혜 아니야? 그러고 있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결국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 외상센터인 부산대 그 병원을 놔두고 권역 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 병원으로 그것도 해결 타고 갔다. 말로만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지방과 지방 의료를 살려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마음고생 심어서 쓸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 선생님께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마치 이재명이 부산에서 수술 안 하고 서울 가는 바람에 부산 지역을 이재명이 엄청나게 무시하고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이런 헛소리가 어딨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헬기타고 가면 어때?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갖고 또 기사를 썼어. 보세요, 제목. 최고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놔두고 서울로 이재명 이송환 까닭.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안에 답이 있어요. 뭐냐? 부산대병원 관계자 하는 말. 수술 후 이재명 대표를 돌보려면 가족들이 아무래도 서울이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무슨 병원을 신뢰 못하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물론 이 환자들 중에는 서울에서 큰 수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해야겠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환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시비거리야? 아니, 이게 어떻게 시비거리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1cm 뭐 상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부산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했죠. 뭐랍니까? 이재명 대표 당한 곳이 어디냐면 경정맥이래요. 근데 만약에 경동맥이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 다행히 경정맥을 건드려서 다행인데, 만약에 경동맥을 손상했으면 구급차 오는 데까지 20분 걸렸거든요. 그거 못 견디고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가서 수술을 했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두번 했어요. 오후 6시 30분에 정청래 의원이 한번 브리핑했죠.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서 천만 다행이었다. 매우 엄중했다 했고, 수술을 원래 1시간 예상했는데 수술이 길어져갖고 수술을 2시간 했다고 하죠. 이건 7시 20분에 권순승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했고, 이게 뭐냐면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은 수술이 아니야. 지금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고, 오늘은 아무도 그 면회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안쪽이 경동맥, 여기가 경정맥인데 칼로 여기를 친 거죠. 야, 근데 조선일보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런 기사 나오지? 우리가 조선일보 싫어하지만 조선일보는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궁금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기사를 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헬스조선. 이재명 괴한에게 손상 입은 경정맥.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서 이걸 바로 또그 서울부민병원 응급의료센터 박홍순 과장과 인터뷰해갖고 바로 기사를 내죠. 목 깊은 곳에 경동맥이, 목 바깥쪽에 경정맥이 있다. 경정맥은 경동맥에 비해 손상을 입어도 위험도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동맥을 찔렸으면 1분 안에 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동맥이 아니고 경정맥만 손상을 입은 건
이건 천운이라는 거죠, 천운. 그런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예전에 박근혜가 한번 틀어다 간 적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떤 칼이었어요? 카터칼. 물론 카터칼로 박근혜 손상 입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카터칼로는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잖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한테 테러한 사람은 그 살인미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왜 칼이, 카터칼도 위험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는 뭐라고 할까, 좀 덜 위험하다는 거죠. 아주 위험하지만 사람의 생명까지 하기에는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당시 그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아마 하진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 용의자는요, 어떤 칼을 썼어요? 카터칼? 그게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 대박칼. 대박칼. 지금 방송에는 인터넷으로 샀다고 나오는데 그냥 칼이 아니야. 대박칼. 그러니까 생선 회 뜬 칼 있죠. 이걸로 했다는 거야. 이 칼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여러분 생선 손질할 때 쓰거나 생선 뼈, 닭 뼈 자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만 힘을 주고 뱉으면 경동맥까지 잘리는 거라니까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 근데 이걸 가지고 의사라는 새끼가 왜 헬기를 왜 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서울로 갔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쁜 새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박칼로 베면요, 그냥 베지는 거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거는 진짜 아찔한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새끼들은 이재명이 이 뭡니까, 그 자작극이다 말하는 놈들이 있어. 이 정신 나간 새끼들. 범인은 경찰 발표에 의하면 그 60대 그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그냥 뭐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그냥 뭐 갑자기 한 게 아니죠. 우발적인 게 아니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백을 했어.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이 지금부터 살인미수 적용해갖고 살인미수로 지금 이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그 주변 중개업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침 8시면 가게 문을 열고 평소 정치적인 발언도 거의 뭐 없었다. 부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평소 주변 부동산과 교류가 거의 없이 혼자 일했다. 가족들은 서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아, 이 가해자가, 이 살인자가, 용의자가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 민주당 당원이라고. 근데 이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왜냐면 경찰에서 확인을 안 해줬어요. 정당원 여부는 확인했는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몰라.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 용의자가 민주당 당원이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진 거죠. 이런 소문 누가 냈을까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막 언론들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 어떤 기사? 오늘의 이재명 피습 이 사건이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민주당 지지자인지 친낙계인지 비명계인지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여파가 있을 거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난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민주당 지지자이면 우리가 쉬쉬거리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그랬으면 막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이건 관계없는 거죠. 지금 그런 말 나올 이유가 없어. 나올 필요도 없고.
근데 벌써부터 왜냐면 이게 여파가 크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특정 세력들이 이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벌써부터 지금 방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죠. 이 새끼들은 웃긴 새끼들이에요. 기사 보세요. 이웃들, 이재명 식격범, 민주당원이라더라. 조용한 성격. 중앙일보 이 기사가요, 제가 볼땐 진짜 악랄한 기사예요, 이 새끼들. 중앙일보가 뭐 주변 사람 누구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한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임금 부동산 A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김 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성실하고 조용했다. 온화한 성격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중앙일보가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임금 부동산 대표 A씨의 말을 이용해갖고 말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용의자는 원래 되게 성실하고 조용하고 온화하고 좋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민주당 당원인데 저 이재명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온화하고 조용하고 성실한 민주당 당원이 칼을 들고 가갖고 테러했겠어. 그렇게 지금 뉘앙스를 풍기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뉴스타파도 보도를 했어. 보도를 해갖고 주변 부동산 업자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뉴스타파는 보니까. 저도 다 보진 않고 그냥 중간 부분만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부동산 업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강진구 기자가 나는 이것도 대화를 막 유도할까? 그게 아니야. 유도한 게 아니야. 이 부동산 업자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평상시에 보면 그 사람이 보수적인 성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강진구 기자가 이분 그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던데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그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거는 접근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 사람은 자기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열성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접근을 하고 실제로는 뭐라고요?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을 보면은 평소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좀 뭡니까? 이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있는 사람 아니냐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제 이 총선 걱정하는 사람들, 그 여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겠지. 자꾸 근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 이 사람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면은 문제가 커지고 민주당 지지자이면은 문제가 안 커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치 테러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갑자기 우발적으로 한게 아닌 게 이미 지난 13일 날그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전두세기 피해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안경은 안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을 보니까 거의 같은 사람 같잖아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진짜 계획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 저는 몰라 수사를 해봐서 나오겠지만 이거는 꼭 수사를 깊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왜냐면 이게 무슨 킬러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냥 부동산 업자인데
물론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지금 부동산 그 월세도 못 내고 있고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지. 왜 야당 대표한테? 웃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좀더 기사를 좀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요. 야, 오늘 한동훈이 대전에 갔죠. 한동훈이 오늘 대전하고 그리고 대구에 갔습니다. 대전에 가갖고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를 열었거든요. 인사회를 했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이재명 대표 틀어다갔다는 걸 알았을 때야. 그래가지고 대전 신년 인사회 때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이 뭡니까? 다시 이 뭡니까? 이 회복을 기원한다. 쾌차하시라.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야. 다 알고 있을 때야. 그리고 이 시간대면 거의 뭐 수술할 시간대인가 그래요. 아, 아니다. 알고 있을 때야. 알고 있을 때. 이미.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 난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저지를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때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된 소식이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그때 지지자들이 뭐 했답니까? 환호. 환호했다는 거야. 이재명 피신당 했다. 연락이 나오니까 그 대전시당에 있는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거야. 환호. 황당하지요. 그러면서 박수와 환호와 박수가 있었고, 또 누군가는 이재명이 벌인 쏘입니다! 했다는 거죠. 아, 정말 개새끼들.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죠.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나는 거꾸로. 거꾸로 했을 때 우린 그럴까? 우리 지지자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도 나쁜 소식이 있으면 먼저 그냥 반응을 안 하지 그냥. 조용히 있지. 근데 얘들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뭐 한동훈이나 그 지도부들이 그런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은건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쉬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래요. 이쪽에서 이재명 자작극이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있으라고, 쉬! 하라고. 뭐 그런 장면이라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대선에서는요, 그나마 누가 한 겁니까? 정치인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정말 또라이 같은 지지자들이 그런 거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구에서는요, 국회의원 새끼야, 이 새끼는요. 송원석. 이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한 게, 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술할 때야, 수술할 때. 근데 이 새끼는요, 뭐라고 하냐? 아, 정말 개새끼예요. 야, 나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이 새끼가 신년 인사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 정치는 부정부패가 중대 범죄급으로 발생하고, 심지어 원내 제1당인 거대 야당의 대표자가 그 추계 정점에 있는 형국에 이르렀다. 기초단체장 시절 권리를 남용하여 대장동,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생각되는 범죄 의혹을 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판을 해. 아니,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지, 이 새끼들이. 근데 지금 이 당대표가 테러당해갖고 수술을 받고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개새끼?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읽은 요 글이 즉흥이 아니잖아. 다 써온 거거든요. 써온 거야. 어저께 만들어 온 거야. 근데 어저께 만들어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한 거지. 그럼 환경이 바뀌었어, 상황이.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신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어저께 한 거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런 새끼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새끼가.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이 정도 정무적인 감각도 없는 새끼가 국회의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또라이 새끼?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나? 안 할 수가 있나? 이건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우리 진보 진영이 일본의 아베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아베를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아베가 테러당한 날 우리 지지자 중에 우리 방송 들어오신 분 중에 이거 가지고 뭐 만세 외치거나 그런 사람들 없었어요. 제 기억엔. 저도 이런 얘기 안 했고 그냥. 테러는 우선 나쁜 거니까. 내가 우리가 아무리 아베를 싫어하지만 아베가 테러당한 날 우리가 막 만세 외치고 안 그랬어. 누가 그랬냐? 중국. 어? 중국에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심지어 아베가 테러당했을 때도 그냥 특별히 걱정은 안 했지만 아예 얘기를 안 했지 그냥. 그리고 테러에 대해서 규탄을 했지. 근데 이 새끼들은 막 지지자들은 막 좋아하고 있고 국회의원 새끼는 어? 야당 대표를 또 막 범죄 혐의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아, 지저분한 새끼들 진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년 1월 1일 날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신년 인사를 했잖아. 신년 인사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예요? 어? 그 카르텔을 없애버리겠다 한 거 아닙니까? 카르텔. 뭐 이념 카르텔? 586 카르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 민주당 겨냥한 거거든요. 신년 인사가 뭐냐면 민주당하고의 전쟁, 민주당과의 싸움을 선포했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새끼들이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 신년 인사를 뭐 하는 겁니까? 다 야당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거, 비난하는 거. 그게 같이 차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상황 보고 하는 거지. 사람이 다쳐가지고 수술받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개새끼 아주. 아, 정말 사람이 아닌 새끼들, 사람이 아닌 새끼들. 사실 보수정당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품격도 없고 염치도 없고. 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아, 정치도 좋은데 무슨 사람이 돼야지.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 진짜. 정치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저쪽 애들은요, 사람이 아닌 새끼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총선 때 철저하게 다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